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전역시 황, 여러분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활약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이제 상황들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이제 앞으로 큰 변동성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제 장마감 영상입니다. 근데 지금 가끔 질문이 올라오시는데 지금 구글에서 그전하고 좀 다르게 이 영상 화질을 그전에는 바로 저기 이렇게 깨끗한 화질을 올렸었는데 지금 영상을 올려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으로 1080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수정을 하면 되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그때부터 아니면 조금 제가 시간이 지나고 올려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화질이 이렇게 뿌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이렇게 여기만 고정돼 있으면 조금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이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질이 깨끗해지니까 가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설정에 가셔서 화질에 가셔갖고 이게 뜰 때까지 1080에 놓고 보시면 화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업로드 되고 바로 그냥 지금 제가 올리기 때문에 좀 화질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의 채권 외환 쪽을 보시면 많이 본 뉴스에 보면 이제 GDP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연준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가 아주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GDP 실업률 뭐 금리 총자산 PMI 이런 거잘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발표 예정이 있고 이제 QT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지금 한 천억 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GDP가 저렇게 마이너스로 됐다. 그래서 뭐 긴축을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장마감 영상에 블랭크님이 올려주신 그 영상을 보시면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잘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초긴장 하셔야 될것 같다. 네. 뭐 선반영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WTI 원입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시면 105달러로 지금 가 있고요. 자, 주봉을 보셔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2월 28일 주간에 생겼던 여기를 훼손을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패턴 말씀을 드렸죠. Rising 3 메서드. 결국엔 이쪽을 넘는다. 115, 116.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가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월봉에서도 지금 내일 새벽에 끝나는 상황을 보면 요렇게만 끝나도 물가 올라가요. 네, 지금 음봉했다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월봉에서. 예.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됐던 건 5월 달부터입니다. 그죠? 5월. 그런데 쭉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양봉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 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그럼 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물가 못 잡으면 전 세계 대공황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엄청난 빅스텝, 초빅스텝, 이렇게 할 것이고요. QT
규모도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자, 금을 말씀을 드리는데, 금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ETF 투자라든가 뭐 이런 종이금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위기 대비 보험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 금이 각광을 받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달러의 지위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은 상당한 호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소량씩 조금씩 모아가자. 아직도 제 영상의 취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방문 재생 목록 가셔갖고요. 한 그 이틀이면 다 보니까 찬찬히 보시고 금 투자에 대한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목적으로 보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금과 은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호주 달러인데 아래 그림자 아래 꼬리 생기면서 올라오고 있죠. 요거 좀 보시면 살짝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지금 조금 위에서 눌리고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고점에 물량을 소화한다,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고요. 지금 104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103.945.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보시고 지금 은봉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조정으로 들어갈 건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큰 파동으로서 이제 파동 하나는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조정이 들어갈지 그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붕괴시키고 나서 살짝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붕괴를 시켰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이고요. 달러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크로인자 생겼죠. 그래서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괴리를 좁혀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 모습은 중국에서 자본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RSI 값이 76인데 얘가 내려오는 흐름은 여기서 헤매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맞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계속 상승 추세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위험해질 수 있다. 자본이 유출이 되고 물가 상승하고요. 달러 위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 증가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기준 실질 금리입니다. 0.06. 그래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확실하게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확실히 많이 줄을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 자, 국채 5년물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 3.39. 상당히 높죠. 네.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기준 인플레이션 2.97. 다시 또 3을 넘을 태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 이상은 물가 내려가기 힘들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이런데 내려가겠습니까? 잘 안 내려가죠.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2.5하고 3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2.5 넘을 때도 여기 짱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죠. 근데 3 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이제 진행되는 정책금리, 한 1% 지금 예상하는데 0.8. 자, 지금 기준금리 그쪽에 접근하고 있죠. 0.836. 자, 2년물 살짝 올라가고 있고, 5년물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30년물은, 그냥 이게 살짝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올라가다가 특히 30년물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예, 침체로 진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예,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특히 30년물부터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 예, 어때요? 내려오고 있죠. 예, 한 번 더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30년물의 변화라든가 예, 장기물 20년물도 있는데 일단 30년물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거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침체 사인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간다. 예, 주식시장이 그냥 좀 더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침체 사인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본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는 챙겨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하고 자 3개월물이죠. 자, 2.012 예, 얘는 계속해서 올라갈 태세를 잡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월봉이죠. 네, 월봉에서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나스닥이 아니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올라갈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실제로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증시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내려오다 살짝 지금 멈춰져 있는 모습인데 이 도치 캔들이 뜬다는 얘기는 심리가 좀 팽팽하지만 요 추세는 이어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인가요? 네, 나스닥하고 거의 방향이 같아요. 얘 지금 멈춰 있는데 나스닥도 멈춰 있죠.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잘 판단 좀 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움직임, 나스닥의 움직임이 결국엔 비트코인 움직임이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스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예, 특히 일요일 날 같은데 큰 변동성이 생기면 예, 뭐 큰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네, RSI 값이 현재 43이죠. 예, 한번 얘는 풍덩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RSI 값만 예상을 하더라도 나스닥이 폭락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은 26,000은 지금 붕괴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요거 흐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똑같다. 똑같잖아요, 지금 모습이. 자,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구리. 자, 구리는 bearish engulfing. 자, 그래서 지금 쌍봉 형태를 치고 있고요. 고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때 리먼 사태 때, 그다음에 이때가 유럽발 금융 위기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닮아간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죠. 얘가 많이 죽는다는 얘기는 경기가 죽는다. 이렇게 닥터 커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선물지수. 다우지수는 200일선을 잘 보시고요. 여기 데드크로스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쌍봉 치고 내려오는데 지금 큰 짱대 음봉 이후에 힘을 못 써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면 33,781 그죠? 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falling 3 method. 자, 더 이상 못 가고 지금 더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 현재 RSI 값 45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 같은 경우는 33,000? 네, 여기. 네, 요 부분을 붕괴시키면, 여기 의미가 있네요. 저점. 그죠? 자, S&P 500입니다. 자, S&P 500도 200일선 밑에 있고요. 얘도 짱대 음봉 이후에, 자, falling 3 method 하락 3법. 자, 50일과 200일 데드 크로스 난 이후에, 한 번도 힘을 발휘 못하고 있죠. 얘는 RSI 값 41이고요. 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근데 쌍바닥, 다중바닥인데 요거는 여기를 만약에 붕괴시키면요. 예, 좀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하락 에너지가 세요. 반등. 자, 요 부분을 저항을 맞고 돌파,
지지 지지하고 역사 고점을 찍고 붕괴 저항 저항 그리고 못 올라가고 여기까지 왔죠. 붕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RSI 값이 41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풍동 빠질 겁니다. 풍동 빠진다는 얘기는 이 지지 예 여기를 붕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4150 부근 붕괴가 되면 S&P 500도 힘이 없을 것이다. 이제 밑으로 헬렐레 하면서 내려갈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냐. 연준의 행보를 지금 계속 가늠하는 겁니다. 네, 연준의 행보를 계속 가늠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나스닥. 네, 이동 평균입니다.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완벽한 역배열이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장기 평 데드 크로스 났고요. 앞으로 이게 정배열로 되려면 1년 6개월 이상의 1년 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여기선 바로 돌릴 수가 없어요. 옆으로 횡보하든 하락했다가 횡보하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거 돌리려면 역배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역배열, 완벽한 역배열은 초입이죠. 맞죠? 그죠? 200일까지 포함된 200일, 120일, 60일, 20일, 5일. 주가는 여기서 헤매고 있고. 그죠? RSI 값 40이고. 그러면, 자,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나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예, 가야 되는, 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횡보만 할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완전 역배열이라는 의미는, 네, 이제는 완전히 골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네. 완전히 머리 박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대가리 박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고. 예, 한번 나스닥을 예? 정배열 역배열해서 오랜 기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 기간이 얼마 걸리나.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보시면 자 파동도 예, 여러 가지 지금 파동은 백인백색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1파든 A파든 자 이렇게 파동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파동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고점 저점 되돌림이 여기가 얼마냐면 61.8%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파동? 네, C파동이 아니면 3파가 진행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3파동이 예, 아니면 C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일단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현재 C파가 진행 중인데 이 C파의 예상 가격이 한 피보나치 확장으로 했을 때 9000선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예. 3파도 그래요. 3파도. 1파, 2파, 3파가 됐든 A, B, C가 됐든 그럼 9000선이면 팬데믹 상황 직전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거는 네, 리먼급이고요. 또 하나에 또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밑에 빨간 거? 예. 네, 요거는 5,000대. 예. 네, 요거는, 자, 어느 때냐면 2016년경. 그죠? 예. 네, 보시면. 네, 2016년경에, 예. 네, 그 정도 주가까지. 요거는, 네. 다칸버블급입니다. 다칸버블급. 그 다음에 5,000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게 대공황급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특히 파동은 후행성이 강해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동 카운트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반등이 더 들어온다라면 13,700, 14,300까지 여러분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현재 이게 무슨 파라고요? C파요. 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예, 그거는 제가 또 요거 차트로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예, 리먼 사태 때 상태고 요거는 현재 모습이죠. 그런데 얘는 네, 여기 저점 찍고
이때도 얘가 다섯 개 파동을 그렸어요. 반동 주고요. 똑같이 다섯 개 파동 그리고 반동 줬어요. 똑같죠? 근데 얘는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살짝 반동이 들어오고 있고 얘는 여기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됐냐? 예.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해서 한 55% 빠진 겁니다. 고점 대비 55%.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모습을 보니까 여기 일단은 붕괴시켰는데 얘는 안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반동 주고 내려올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내려올지는 좀 더 지켜보자. 예. 근데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는 예.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더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몇 프로냐면 24%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 얼마냐면 요거 예. 22% 정도 돼요. 거의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도 예. 61.8% 반등도 61.8% 여기만 좀 틀리고 그죠? 그러면 전체 이제 내려오는 모습은 이게 리먼 사태니까 이게 얼마? 55% 정확하게 고점 대비 저점까지 55%.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제 55%다. 얘처럼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내려오면 예.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9000선 뭐 7000선 8000선 요거. 아시겠죠? 아까는 선물이고 요거는 이제 저 본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55%면 네, 얘는 8000 예, 7000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설마 이렇게 될까? 지금 대세 하락 중이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요거 잘 염두에 두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이제 토요일 날 오전 영상과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 종목들 영상 올라가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중간에 이제 돈 버는 신호에서 제가 따로 뭔가 특별한 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뭐죠 상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저점 매수해라 얘기도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잘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참고만 잘 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